안녕하세요. 뜰안의 풍경입니다. 제가 오늘은 참깨를 볶으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. 참깨는 시중에서 파는 거는 고소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눅눅해요.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아주 영양도 있고 고소하고 식감도 좋은 참깨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렵지 않아요. 참깨 볶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참깨를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. 조리로 먼저 일어서 흙을 골라주겠습니다. 흙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예전에는 쌀에도 돌이 있고 해서 이런 조리질을 했지만 요즘은 다 돌이 골라져 나오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 조리질 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제가 너무 노파심일까요? 물을 좀 빼내고 참깨를 볶아 보겠습니다. 참깨를 볶을 때는 처음에는 강불에서 참깨의 수분을 확 날려주고 난 뒤에 중불에서 천천히, 약불에서 천천히 오래 볶아주어야 참깨가 속까지 익으면서 아주 고소하고 식감도 좋습니다. 겉만 볶으면 안 되고 참깨 속까지 잘 볶아야 됩니다. 참깨 볶는 양이 꽤 많죠? 저희는 참깨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네도 좀 볶아주려고 양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. 처음에 강불에서 수분을 날려줍니다. 수분이 날아가니까 좀 색깔이 하얗게 되죠? 여기서는 약불에서 서서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수분 날리는데 한 15분, 그리고 볶는데 한 20분 해서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 마트에서 파는 참깨는 국산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. 거의 수입품 참깨입니다. 묵직묵직해서 맛도 없고
또 어떻게 나? 또 단단한지 깨물어도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 이렇게 국산 참깨는 잘 볶아 놓으면 손으로 비벼도 가루가 날 정도로 아주 껍질도 연하면서 아주 고소합니다. 서서히 색깔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. 점점 갈색으로 변하지요. 잘 볶아진 거는 이렇게 부서뜨렸을 때 가루가 나는데 아직 전혀 아니죠?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. 아직 좀 멀었습니다. 거의 다 볶아진 것 같아요. 지금 40분 정도 볶았는데요. 양이 많아서 한 40분 걸렸지만 이 절반 정도의 양을 할 때는 한 30분이면 볶아줄 것 같아요. 색깔도 너무 또 태우면 까맣고 지금 색깔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고소합니다. 볶아졌어요. 그럼 불을 끄고 잔열해서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까맣게 타겠죠. 조금만 수고를 하면 맛있는 참깨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참깨 볶기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.